안녕하십니까. 돈누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15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라 일조권 영향 없이 5층까지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400m 앞에는 대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이 인접해 있고요. 영대병원역까지는 480m 거리, 교대역까지는 500m 거리로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개의 역 모두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역에서 두 코스에는 대구의 중심 반월당역이 위치하고 있고 세 코스에는 지하철 1호선 중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도 흡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 영남대학교 병원에는 수많은 병원 종사자분들과 영남의과대학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임대 걱정 없이 임대 사업할 수 있고요. 영남대학교 병원 안에는 또 영남이공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북서쪽 500m 거리에는 또 대구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공실 걱정 1도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세입자방 모두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수많은 장점을 지닌 오늘 건물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5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될 소지도 충분합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가구, 3층에는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 역시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라는 중앙대로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차가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또 들어가는 차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쪽이 영대병원 정문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영대병원 내거리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바로 앞에 이제 교대역 하늘채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앞에 500m 거리에 교대역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대역에서 두 코스, 세 코스 가시면은 반월당역과 중앙로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수요층도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또 건물 외관과 건물 복도부터 해서 또 내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15m, 북도로 15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은 수성구로 이제 진입하는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가시면 이제 희망교가 나오고 희망교 다리를 건너면 바로 이제 수성구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측에 제가 이제 걸어왔던 주도로 중앙대로가 있고요. 중앙도로에서 약 100m 정도 올라오시면은 우측에 높은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과 통유리를 시공해서 건물 전면이 굉장히 웅장하면서 시공이 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까지가 이제 상가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2층에도 보시면은 통유리로 시공을 해두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비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층은 약 18평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9만 원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상가 공방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약 35평으로 공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30만 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 각각 세 가구씩 들어가 있고요.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시원이라고 6층 건물이 바로 앞에 있고요. 6층 건물하고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오늘 건물 5층인데도 불구하고 각 층마다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층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건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가서 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층 상가가 있고요. 1층 상가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 앞쪽에 또 주차가 한 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전체 5대로 가능하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은 SMC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건물 인도블럭과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커팅을 해놓아서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우측으로 이제 들어서면 오늘 건물 현관이 나타나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각 층마다 시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누르시면은 이제 3층이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3층부터 4층, 5층.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2층과 그러니까 상가와 주거를 확실히 이제 계단 쪽에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자, 2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카드 되는 곳이 있습니다. 3층 세입자분들은 카드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가 한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방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자, 3층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층 쪽에 현관물이 별도로 이렇게 또 다시 마련이 되어 있어요. 2층, 그러니까 1, 2층 상가 세입자들하고 주거하시는 분들하고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3층으로 들어왔고요. 3층에 보시는 것처럼 3층은 전체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 한 가구, 3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복도 층고 쪽을 비춰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전 세입자 전체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왔고요. 4층 역시 마찬가지로 투룸 한 가구, 3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센스등도 굉장히 밑으로 이제 길다랗게 놓았는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층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은 보시는 것처럼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으로 와서 또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매매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왔고요. 옥상에 보시는 것처럼 옥상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오늘 건물에서 서쪽이죠. 서쪽 방면으로 보시면은 백작맨션 아파트가 있고요. 백작맨션 아파트 바로 뒤에가 영남대학교 본관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흰색 건물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는 영상으로 이제 잘 보여지는데 영상으로 잘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간판이 이제 크게 있는 건물이 영남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대구고등학교 간판이 또 있고 대구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교대역 하늘채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바로 앞이 교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불교대학교가 영남 불교대학교가 영대 내거리 바로 옆에 있고요. 영대 내거리 바로 옆이 또 영대병원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도로 쪽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신호등 있는 곳에서 이제 걸어왔다시피 바로 중앙대로가 바로 앞에 100m 앞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분들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봉덕동은 지금 현재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이제 다 멸실이 되고 원룸 건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절비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오시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6층 건물 보시텔이 있는데 보시텔 6층 건물과 오늘 건물 층수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층 높이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층 높이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은 남쪽으로 바로 앞에 4층 건물들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주인세대 거실에서 조망권도 바라볼 수 있고요. 일조량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2가구, 투룸 2가구, 3룸 4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0.7제곱미터, 구단위로 57.6평, 건물 연면적 418.94제곱미터, 구단위로 126.7평, 사용승인 2019년 2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2억 5천, 융자 8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넣었을 경우 7억 5천, 인수금액 7억, 월수익 484만원에 은행이자 2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5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과 교대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5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